올림픽 개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는 IOC 디브리핑 회의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IOC 소치 조직위는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노하우를 평창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IOC 디브리핑 회의. 평창 조직위는 물론 2016 리우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 차기 후보 지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소치 조직위는 대회를 준비하는 평창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대회 비전과 기본 계획을 정하고 IOC,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개최지 대표팀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n such a complex project, it's extremely important to keep up with your schedule and plans, whatever it costs you. If you fail, it will cost you 10 times more. 소치 조직위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성공한 대회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비해 시청률이 11%가량 상승했고, 16개 나라 3,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대회를 칭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회 운영비와 각종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리해 흑자 올림픽으로 평가하는 이상한 셈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소치의 경험 전수를 토대로 신속, 정확,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세밀하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준비가 속도전으로 밀도 있게 가야 합니다. IOC 또 정부, 강원도, 개최도 도시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직위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만의 뭔가 특별한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